사회가 요즘 갑질 때문에 참 시끄러운데 그 갑질할 때 그 따라다니는 말이 군림이죠. 그럴 때 저 군자가 임금 군자입니다. 근데 그 옆에 양을 붙이면요, 졸지에 무리군이 됩니다. 이제 새 시대에 21세기에 예전처럼 절대군주가 존재하는 그런 시대 아닌 것 같다.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고 그런 리더를 이제는 원하는 것 같다. 그래서 리더들이 좀 새로운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 두 번째 개명은 제가 오랫동안 개미를 연구하면서 터득한 저만의 어떻게 보면 경영 지혜입니다. 영원개미는 알 낳는 일 빼놓고는 하는 게 없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에는 단 한 개도 영원개미가 나와서 고주알매주알 하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이 개미사회만큼 철저하게 민주적인 사회는 없습니다. 그냥 보다 많은 일개미가 하면 그게 그 나라의 일입니다. 그냥 무조건 다수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본따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와 목표는 철저히 공유하되 게임은 자유롭게 해주자. 되도록이면 저는 실제 일에는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기로. 왜? 리더가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아랫사람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창의성이 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리더는 맡겨주는 걸 잘해야 되는데 우리들 많은 우리들이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거의 모든 경영학 책에 제일 많이 하는 단, 많이 쓰는 단어가 아마 소통일 겁니다. 소통을 잘하자 뭐 하는데 소통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소통은 어떻게 해요? 소통 열심히 하라 그러면 옆에 부서랑 소통 시작합니다. 한 시간 얘기하다가 아씨 말기도 못 알아듣고 그냥 때려쳐요. 아 그냥 우리끼리 해. 아, 저것들이랑 뭐. 그런데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소통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걸 남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소통을 우습게 본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 10계명 중에서 많은 분들이 책 읽어보신 분 중에 제일 웃긴다고 한 게 이겁니다. 이를 악물고 듣는다. 근데 지위가 높아지면 말이 많아집니다. 당연하잖아요.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얘기를 해줘야 나를 따를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아까도 제가 언뜻 비쳤지만 지도자가 입을 여는 순간 창의성은 완전히 죽는 겁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듣는 사람, 듣는 지도자가 성공하는 지도자일 것 같다는 겁니다. 전체와 부분을 모두 살핀다. 이게 아주 저한테는 아주 치명적이었는데요. 제가 생태원장 하러 가기 전에 이른바 장안의 고수들을 좀 찾아뵙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르침을 다 받았는데 거의 모든 분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지도자는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다 받아 적었는데 딱 한 분이 저한테 큰 그림 그리고 큰 그림 보는 거는요 그건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부분을 살피지 않다가 조직이 어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모르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하는 수가 있다고. 그래서 재무표 같은 거 확실히 볼 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래서 그날부로 여기 지하에 와가지고 회계학 책을 세 권이나 샀습니다. 회계학 책을 다 세 권이나 통달을 해갖고 가서 처음에 회의를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을 지금 잊지를 못해요. 마치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 같았는데 제가 회의를 하다가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어떤 용어를 계속 쓰는데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그게 뭐냐고 그랬는데 찬물을 끼얹은 듯 그냥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동시에 저를 쫙 쳐다봐요. 그랬더니 동시에 자기들끼리 보면서 표정이 야 큰일 났다. 쟨 이런 말도 모르는 애야. 쟤랑 어떻게 사냐 앞으로. 그 표정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권위라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뭐 행정의 히읗자도 모르는 게 와서 앉아가지고 지가 원장이라고 뭐 회의 주재하고, 야 큰일 났다. 한 6개월이 좀 안 됐을 텐데 재무보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웬걸? 제가 교보문고에서 산 책에 어느 페이지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계 전문 용어까지 동원해가지고 손 들고, 회계를 그렇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걸 저 뒤집기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그랬더니 또 전부 저를 또 쫙 봐요. 저 양반이 어떻게 또 회계학은 이렇게 바삭하게 하나. 저 바삭하게 알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조금 배운 걸로 그날 절묘하게 써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말발이 약간 통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은 아닌가 보다. 이제 약간 이제 먹혀주는 거죠. 부분과 전체를 살핀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모든 경영학 책에 보면 햄릿과 돈키호테 이렇게 나눠요. 근데 저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키호테는 아닙니다. 일단 돈키호테는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유형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햄릿이 좋으냐? 아니라는 거죠. 최고 지도자가 결정을 빨리 안 내려주면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는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된다. 그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거의 공언했어요. 어떤 어려운 결정이라도 한 2, 3일을 넘기지 않겠다. 제가 심사숙고 해갖고 빨리빨리 결정 내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일을 했습니다. 조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치사하게. 네. 제가 TV에 얼굴이 비치는 학자로 그나마 욕을 요 정도로만 먹고 사는 데는 저만의 삶의 그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TV에 얼굴이 많이 비쳤지만 저 TV에 강연하러 나갔고요. 책 프로그램에 한 두어 번 나간 것 빼고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학자로서 이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절대로 안 하기로 하고 굉장히 몸가짐을 제 나름대로는 바르게 이제 했는데, 아유 어떡합니까? 조직의 기관장이 됐는데 개미전을 아까 제가 여기서 딱 기획을 했는데 이걸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 군데 알리려고 막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이금희 아나운서한테 전화를 하고 아침마당 나갈게요. 그랬더니 교수님 진짜예요? 아침마당에 한번 나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야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그 평생을 제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던 뭐 그런 것도 타협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찾아오는 직원들한테는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집안이나 이렇게. 집에 가세요. 야근하지 말고. 뭐하러 해요? 생태원에 뼈를 묻으신다고요? 왜요? 은퇴하고 95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다른 일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여기다 미리 뼈 묻으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가족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겁니다. 집에 가세요. 생태원 망해요? 망하면 누가 손해해요? 원장인 내가 손해해요. 난 믿는다. 모두가 행복하면 그 조직은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제가 일터를 놀이터로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그냥 놀라고 신나게 놀다 보면 뭐 될 거다. 비슷한 맥락일지 모르지만 저는 대학교 생활 오래 하면서 제 학생들 제대로 야단쳐 본 적 없습니다. 다 성인인데요. 제 아들도 야단 안 치고 키웠어요. 뭐 잘 컸어요. 그런대로. 저희 아버지는 자꾸 공치사를 하세요.
제가 글 좀 쓴다 그러는데 그게 반성문 쓰다가 늘었다고. 예, 제가 한 반성문을 한 500번은 썼거든요. 예, 근데 제가 반성문 쓰면서 진짜로 아,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훌륭한 아들이 돼야지 이렇게 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는 안 들킬까?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는 안 맞나? 이것만 저는 했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제가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실수한 사람은 자기가 압니다. 그런데 그 실수한 사람을 짓이겨가지고 그 사람이 짓이김을 당하면서 아 그래 나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꾸짖지 않아도 다 알고요.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게끔 하면 됩니다. 인사는 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500명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500명이 식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 동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관찰을 시작했죠. 저는 평생 관찰하고 산 사람이니까 전 직원을 다 알 수는 없어서요. 중간관리층 이상으로 제가 계속 관찰하면서 관찰의 일지를 전부 만들어서 그걸 인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거의 직원의 3분의 1 정도를 인사 조치를 하는 아주 거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근데 복도통신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역시 경험 없는 원장이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했다. 이렇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달쯤 지나니까 제가 옮겨준 새 부서로 가는 분들이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전 직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건 싹 무시해버렸습니다. 인재경영부장이 계속 옆에서 저한테 아, 지난 직장에서는 이런 일을 했는데 오늘 그 사람 거기다 보내면 그러면 제가 그 행동 목록표를 꺼내놓고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이제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단행했는데 일은 새로운 일이니까 조금 힘들지는 모르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일도 대충 파악했고 재밌거든요. 자기 적성하고 맞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근엄한 직장이었는데 웃지는 않잖아요. 가능하면. 근데 다들 복도에서 희죽거리고 뭐 이러니까 그때부터 요게 한 1년쯤 됐을 텐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조직을 장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쓰는 걸 보니까 저게 보통 저 그게 있는 게 아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운영을 제대로 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그 시상식을 하는 날인데 고등학교 남자아이들이 대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걔네들은 또 상을 드려야 되더라고요. 저보다 키가 크니까. 네. 그 뒤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저 장려상 받으러 나왔는데 아 이러고 상 드리다가 갑자기 이럴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이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보겠답시고 제가 무릎을 꿇었는데 배려의 화신이다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하는데 제가 부끄럽지만 이 사진을 제 마지막 사진으로 지금 올려놓는 이유는 사실은 저는 그 십계명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섬겼습니다. 그 제 직원 500명 어느 한 분에게도 저 반말해본 적 없고요. 깍듯하게 존대했고 한 번도 소리 질러본 적 없고 얘기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렇게 일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살다 보면 언젠가는 리더의 역할을 한 번 내지 몇 번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내가 뭘 얻느냐보다는 정말 이 모두가 같이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걸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간단한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리더가 자기를 보다 낮추고 그 함께 일하면 뭐 안 될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들지 말고 정말 평등하게 같이 좀 서로 보듬어 주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예, 너무 긴 시간 떠들어댔는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